먼저 두바이에서 새롭게 포착된 위장막 차량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관련 업계를 통해서 파악한 정보는 8월부터 양산차 생산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한 신차 정보 알려드리는 연목구름입니다. 카니발이 곧 출시가 되면서 현재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데 최신 카니발의 소식을 집중해서 알려드리다 보니 구독자분들께서 투싼의 소식도 너무 많이 기다리셔서 죄송한 마음에서 투싼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였죠. 최근 투싼과 관련해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유수 매체에서 투싼의 티저라는 제목으로 렌더링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새롭게 출시될 투싼의 렌더링으로 보기에는 의심가는 부분이 사실 많아서요. 이렇게 알려드리면 혼동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소식을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채널에서도 동일한 각도의 운전자 공간을 두 번이나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알려드렸었죠. 공식 렌더링으로 보기에는 개입한 디자인이 사실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출시 시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디자인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은 10년 이상 신차 정보를 전달해드린 입장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될 경우는 희박하기 때문이죠. 전원이 들어온 사진에서도 렌더링과는 개입한 내부의 속도계 등을 포함해서 형상이 많이 달랐습니다. 아마도 해프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해당 렌더링은 러프 스케치님이 작업하신 렌더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내에 금손을 가지신 렌더러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 이런 해프닝도 있고요. 해외 전문 채널조차도 감쪽같이 속은 것 같은데 국내에서 활동하시는 렌더러분들의 화이팅을 외쳐봅니다. 투싼의 영상도 이번이 벌써 14부인데요. 20부 정도가 되면 보통 실차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먼저 두바이에서 새롭게 포착된 위장막 차량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작년에 GB80의 위장막 커버가 완전히 제거된 사진이 바로 두바이에서 최초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 생각이 나게 되었는데요. 신차 리뷰 활동을 오랜 시간 동안 하다 보니 위장막도 철저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노출 수위가 다르고요. 두바이 쪽에 노출 수위가 가장 빠르고 국내가 가장 늦게 제어가 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국내 도로에서 포착된 사진을 보면 여전히 위장막 커버로 촘촘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두 차량이 같은 차량이 맞나요? 한쪽은 완전히 알아볼 수 있게 위장막 커버뿐만 아니라 위장막 테이프만 붙여져 있는 상태고요. 한쪽은 여전히 알아보기 힘들죠. 이렇게 위장막 테이프가 아닌 위장막 커버가 붙어있다 보니 윤곽을 알아보기도 힘들죠. 그리고 디자인을 포함한 크기까지도 알아차리기 힘들어서 국내에선 여전히 많은 루머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최근까지도 산타페보다 크다는 루머가 돌았는데 예상 크기에 대해선 이전 영상을 통해서 예상 수치를 알려드렸습니다. 실측 자료를 기반으로 예상 수치를 알려드렸는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채널에서 12부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수치는 노란색 폰트로 기입을 했는데요. 차량의 길이에 해당되는 전장은 약 150mm가 증가되고요. 가장 중요한 실내 공간이 축거죠. 약 60mm가 이전 세대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차가 출시되기 전에 언제나 이렇게 예상 사이즈를 알려드리고 있는데 올해 출시된 소렌토, GV80, G80, 아반떼, 카니발까지 최소 90%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근사체 가까우면 좋겠네요. 막상 위장막 커버가 제거된 위장막 테이프의 차량은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작은 느낌인데요. 위장막 커버에서 중형 SUV 산타페처럼 정말 커 보였다며 위장막 테이프 차량은 기존 산타페 DM 정도의 느낌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테일램프의 디자인을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하의 높이가 제법 두껍게 느껴지는 디자인입니다. 범퍼 하단에 방향 지시 등이 제공되는 점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히든 와이프가 적용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고 루프 전체를 감싸는 듯한 커다란 에어스폴러의 디자인을 새롭게 알 수 있습니다. 보조 브레이크 등 사이즈도 더욱 확대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엠블럼이 트렁크 위에서 제공되는데 위장막 테이프로 일부러 가려진 점을 본다면 이 엠블럼에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가 아닌 리어 윈도우에 삽입된 형태죠. 투명해 보이는 유리 부분에 가운데 박혀 있다 보니 돋보이는 디자인입니다. 또한 위치에 있어서도 브랜드를 인식시킬 수 있는 좋은 위치라고 생각이 되네요. 투싼을 시작으로 이런 디자인이 최신 차량에서 선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일부러 히든 와이프를 위쪽에 적용하고 해당 부분에 엠블럼을 장착한 이유가 있겠죠. 단순하게 엠블럼만 삽입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이 부분에 라이트와 같은 디자인 요소가 새롭게 적용되었을까요? 채널 구독자님 중에서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댓글로 귀뜸해 주신다면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초기에 포착된 위장막 차량의 사진과 최근 포착된 양산형 차량에 가까운 위장막 차량의 사진을 동시에 비교해보며 정말 출시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엔진 정보를 포함한 출시 일정도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한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수준까지 베일을 벗은 위장막 차량은 터프한 느낌의 새로운 디자인이 기대가 됩니다. 최근 현대차에서 출시한 신차를 보게 되면 그랜저도 그렇고요. 소나타도 그렇고 실험적인 요소의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여전히 시장에서 호불호가 있죠. 투싼도 호불호가 예상될 만큼 파격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국내를 대표하는 렌더레이신 구기성 스튜디오의 예상들을 보면 새로운 4세대 투싼의 디자인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삼각형 패턴의 그릴 내부 영상과 그릴 좌우에는 라이팅 디자인이 주간 주행등처럼 활용이 되어 있죠. 헤드램프와 그릴이 유기적으로 하나로 연결되는 현대차 그룹의 공통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디자인은 차량의 크기를 초월해서 곧 출시될 미니밴 카니발에서도 볼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후면부 디자인을 결정하는 테일램프의 디자인도 위장막 커버가 제거된 위장막 테이프 차량과 상당히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일램프와 방향지시 등 이제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후면부 디자인은 약간의 디테일 차이가 있을 뿐 실제 차량처럼 보이네요. 지금 시점을 고려해본다면 최종 단계의 테스트 차량에서 양산차 직전의 차량으로 판단이 되는데 해당 디자인 그대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입니다.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 출시 일정과 예상 가격, 엔진 정보와 같은 정보겠죠. 출시 예상 일정을 첫 번째로 가늠해 보겠습니다. 출시 일정은 감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혼동만 들게 되죠. 조금 늦게 알려드리더라도 생산 쪽 정보를 파악하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를 통해서 파악한 정보는 8월부터 양산차 생산이 시작됩니다. 구체적인 수량은 보안사항이라서 알려드리기 힘들지만 엔진별로 1000대 이상씩 생산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연목구름 채널에서 예상하는 투싼의 사전계약 시점은 8월 말부터 9월 중순입니다. 이제 사전계약까지는 한 달이 조금 더 남은 가까운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산이 시작되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한 달 정도의 텀을 두고 사전계약이 시작되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2주 정도 텀을 두고 실제 차량이 출고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실제 차량이 출고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알려드리면 한 9월 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출시 일정은 제조사의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가볍게만 참고하시고요. 연목구름의 생각인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엔진이 출시가 될까요? 초기 라인업에서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엔진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출시된 현대차 그룹의 최신 차량 중에선 가장 많은 엔진으로 초기 라인업이 구성될 것 같네요. 첫 번째 예상되는 엔진은 2.0 디젤 엔진입니다. 개선된 UR 엔진이죠. 8단 기존 변속기가 조합이 됩니다. 참고로 산타페와 소렌토에 장착된 8단 습식 DCT가 아닙니다. 두 번째 엔진은 1.6 가솔린 감마토 엔진인데요. 7단 건식 변속기가 조합됩니다. 이전과 동일한 구성이죠. 위에 두 가지 엔진은 확정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하이브리드 엔진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뒤에 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세 번째 엔진인데요. 1.6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은 6단 변속기와 조합될 예정입니다. 좀 더 정확하고 세부적인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배출가스 인증 현황을 체크해봤습니다. 투싼과 관련해서 최근에 총 6건의 인증이 승인이 완료되었네요. 아쉽게도 하이브리드 차량의 인증 내용은 현재 시점까지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최근 재출시된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의 인증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인증 내용을 보시면 투싼보다 아마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스펙으로 출시가 될 것 같은데요. 아직 사전 계약이 아닌 출시를 시점으로 알려드리면 한 두 달 정도 시간이 남은 상황이죠. 이 사이에 하이브리드 인증 소식이 새롭게 파악이 된다면 초기 라인업에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이라면 2.0 디젤과 1.0 가솔린 두 개의 엔진으로 초기 라인업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형 투싼의 엔진 정보가 이렇게 확인이 되면서 현대차의 파워트레인 전략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새로운 8단 습식 DCT의 경우 중형급 SUV 이상 차량에서 제공이 되고요. 산타페의 소렌토와 같은 차량에서 2.2 디젤 엔진과 조합이 됩니다. 반면 투싼의 경우 2.0 디젤 엔진인데요. 이 엔진의 경우 기존 8단 변속기가 조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형 투싼의 경우 총 4가지 엔진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고성능 N과 하이브리드까지 출시가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글로벌 누적 판매량 기준으로 1000만 대를 가장 먼저 돌파하는 SUV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 현대차 그룹에서 가장 신경을 쓰고 만든 차량이 새롭게 출시될 투싼입니다. 누적 판매량에선 산타페를 크게 뛰어넘는 차량이죠. 국내에서 만든 모든 SUV 중에서 현재까지도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차량이 투싼입니다. 이제 파워트레인까지 윤곽이 나타났죠. 디자인도 충분히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세부적인 정보인데 다음 영상에서 신형 투싼에 한 발 더 다가 보겠습니다. 연못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을 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